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함께 보셨는데 뭐 이 외에도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뭐 절대 다수입니다. 코스피에서 860종목이 떨어지고 코스닥에서는 거의 1360종목 정도가 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좀 하나씩 하나씩 좀 대응책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종목들을 선정할 때 일단 이 지금의 사태가 완화가 됐을 때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인가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은 분들도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일단 하나토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선택을 좀 했는데 일단은 아실 겁니다.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도 10월 10일부터 이제 무비자 허용이 되고 태국 같은 경우도 PCR 검사를 이제 폐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겁니다. 그 해외 단거리 노선이 계속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또 한국으로 들어온 노선 같은 경우도 그 30일로 또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첫 번째는 항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라든지 노재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LCC가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많이 할 만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 상당히 긍정적이고 단지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악재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먹구름이 거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 테마였던 대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리오프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아직까지는 이전까지는 그 아웃바운드 소위 말하는 나가는 거 아웃바운드 해가지고 항공하고 여행만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제 어쨌든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마카오 같은 경우도 중국 관광을 받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웃바운드에서 인바운드로 확장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카지노 같은 경우도 파라다이스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은 상황이고 그 상대적으로 롯데 관광 개발을 왜 이렇게 못 가는지 이유 좀 그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면세점 같은 종목을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롯데 쇼핑하고 신세계가 뭐 하루 만에 끝이 나긴 했지만 4% 넘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다 면세점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면세점 같은 경우는 대장 으로서 뭐 신세계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하나투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하나투어를 오늘 첫 번째 선택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LCC 중심으로 해서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경쟁적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탑픽 주인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10월 1일부터 인천에서 도쿄 같은 경우는 하루에 3회 그리고 인천에서 오사카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1, 2회 그리고 김에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행 같은 경우는 주 7회로 또 증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 상대 많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2001년부터 2018년도까지 가장 많이 간 여행 국가가 일본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관광이 754만 명이 가게 되면서 거의 탑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외 단거리 노선이 열리게 되면은 아마 일본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일본 노선이 많은 LCC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항공권이 여행 패키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토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일본 여행 예약률이 물론 전달 대비긴 하지만 전달 대비 777%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적자지만은 앞으로는 흑자 기대감은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커싱 해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토 같은 경우는 6.8%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55,000원에서 57,000원 정도 가격권에서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태현 팀장은 어쨌든 이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하고 나면은 가장 또 좋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쪽이 여행주, 리오프닝 관련 네네.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는 하나투어를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일단 하나투어는 조금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넥스트칩입니다. 넥스트칩이 오늘은 또 한 5% 가까이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거는 개인적으로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이라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물론 지금만 보고 말씀드리기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대비 어쨌든 양봉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13,000원에서 13,500원 구간에서 기간 조정 양상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영향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방어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국내 유일 AI 기반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기업을 또 무조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그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테슬라가 지금 완전 자율주행을 도전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2.5세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세대, 4세대, 5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3단계가 있는데 인지 판단 제어. 인지에서 바로 제어로 넘어가는 게 2단계고요. 이 판단이란 중간 요인이 결정이 돼야 3세대, 4세대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뭐 도조 컴퓨터라든지 D1 칩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조금 애물을 먹고 있고 여기에 개발을 상당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그 스마트카가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어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어떤 제대로 판단을 도와주기 위한 반도체가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 반도체를 지금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넥스트 칩 그리고 이틀 전에 3일 전에 상장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 페미스, IP 이걸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이 IP 설계가 된 이 설계도를 가져와서 AI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만들고 개발하는 걸 넥스트칩이 담당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라든지 뭐 자율주행, 스마트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수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럴까요? 이 종목을 제가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저는 제2의 대맥에너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대맥에너지가 날짜를 보게 되면 7월 29일 날 상한가 이후에 주가름이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거를 이전 흐름으로 좀 보게 이 상한가 나오기 이전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다가 대량 거래가 유발이 되게 되면서 상한가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추세가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날아간 건 아니고 보신 바와 같이 상한가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고 상한가, 기간 조정 거치고 상한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갔어요. 네. 그런데 넥스트 칩이 그와 유사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초기 단계네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상한가가 9월 20일 날 나왔는데 첫 번째 상한가 이후에 현재 기간 조정 양상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맥에너지 같은 그런 차트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기대가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치 6라고 그 발렛 주차 그리고 아다스의 특화가 된 반도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IP를 어디서 도입을 했냐면은 최근에 뜨거운 감자죠. 삼성전자와 M&A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암이라는 회사에 오토모티브 IP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암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뭐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는 이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이면 충분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보시고요. 손절가는 11,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6,000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 넥스트 칩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와이라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는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도 지금 개인분들이 많이 들고 계셔가지고 네네. 이번 주에 막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떡하죠? 이거는 도망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뭐 시장 상황에서는 시장이라는 핑계를 댈 수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시장 핑계를 대기에는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애플 14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하고 패널도 상당히 선명해지고 깨끗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초기 판매량이 예상보다 좀 부진합니다. 물론 중국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출발이 좋아야 되는데 출발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인이 자칫 LG이노텍의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이랑 매출 의존도가 75%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폰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그 중국
제한된 중국 섹터 좀 제한된 어떤 매출 구조면 좋겠고 앞으로 미국이란지 한국이란지 일본 유럽 쪽의 판매를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스타트가 좋지 않고 앞으로 이 흐름이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LG 노텍 같은 경우는 시장 핑계를 대기에는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좀 쉽지 않다 어렵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LG 노트북이 화면 보신 바 같이 장기간 지지 라인으로 형성됐던 가격대가 32만 원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 32만 원대를 지금 화면에 보신 바 같이 네, 강하게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단순히 시장 핑계를 댄다면 뭐 회복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LG 노트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애플 쪽에서 아이폰 이슈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이슈와 종목 이슈가 좀 합쳐서 저는 악재가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애플과 관련돼서 LG노텍 같은 경우는 2021년 11월달 같은 경우에 11월달 22만 원대에서 40만 원까지 갔던 주가였던 원동력은 중요한 건 아이폰이 아니고 애플의 XR기기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네, 그렇죠. 지금 XR기기 같은 경우에는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테스트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만약에 소장가치를 보고 이 XR기기 원을 산다면은 크게 무방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사용 외에서 산다라면은 조금 실패작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실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이기 때문에 완성품은 2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네. 여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XR 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LG 노텍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산이 들어갑니다. 테스트다 보니까 고품질의 제품에 카메라 모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좀 중저가형 카메라 모듈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연말이든 내년 초에 네. XR기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실망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현재 네. 가격이 28만 원 초반대인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아, 참 파는 건 지금 파는 게 제일 좋은데 조금 더 네.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뭐 많이 열어도 27만 원까지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도. 알겠습니다. 자, LG이노텍 일단은 지지선 지켜줬던 지지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태근 팀장은 LG이노텍은 좀 도망가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위드금 정태근 팀장과 함께 와이라노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팀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